185페이지 시멘트 액방 액체 방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멘트 액체 방수라는 것은 이 재료 때문에 이 명칭이 부여된 거죠. 바로 이 재료적인 측면이 재료가 시멘트 액체 방수는 바로 이 재료들이 사용이 됩니다. 먼저 방수액이 필요하고요. 방수액하고 그리고 시멘트 보통 풀이 필요합니다. 시멘트 풀.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풀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페이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풀 개념은 시멘트하고 물만 반죽한 겁니다. 시멘트하고 이 물하고 이 두 가지만 섞어서 반죽한 것이 시멘트 풀입니다. 시멘트 풀.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모르타르, 이 모르타르가 필요합니다. 이 모르타르라는 것은 시멘트하고 무엇입니까? 모래죠. 시멘트하고 이 모래. 모래를 배합을 해서 일정 배합비로 배합해서 물로 반죽한 거죠. 물로 반죽한 거. 이것이 모르타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방수를 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재료를 이용해 방수한 게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 재료를 여러 차례 공정에 따라 공사를 하는 겁니다. 보통 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청소하고 나서 이 바탕 청소를 쫙 하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이 방수액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저 이제 방수 거기 재료 파는 데 가면 방수액, 시멘트 액방 방수액을 팝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다가 끝에다가 이 방수액을 침투를 시킵니다. 뿌립니다. 뿌리고 나서 섬에 들어가겠죠. 쫙 섬에 들어가면 그 위에다가 시멘트 풀을 갖다가 쫙 바릅니다. 시멘트 풀을 바르면 얘가 시멘트하고 물하고만 반죽해 나오니까 뭐가 갑니까? 균일이 가겠죠. 여러분들 보통 모르타르 발라보면 나중에 어떻게 균일 가죠? 모르타르가 균일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와이어 메시 용접 철망을 갖다 깔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멘트 풀을 쫙 깝니다. 한번 뿌리고 나서 바르고 나서 균일이 가면 그다가 다시 이 방수액을 갖다 침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 구조체가 방수 능력 좋게 해서 이 방수액을 이 구조체에다 침투시키고 나서 시멘트 풀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균열이 가면 그다가 다시 방수액을 뿌리고요. 그리고 나서 어딘가 시멘트 모르타를 바릅니다. 여기 하나입니다. 하나. 한번 한 거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에 할 때 제가 못 내려가가지고 잠시 그래서 다른 분 시켜서 했는게 내가 두 번 해라 그랬거든. 그러면 요걸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한 번만 하고 그냥 땡칩니다. 그러면 뭐가 많이 남아요? 재료가 많이 남죠. 한 번 하고 보통 두 번 정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두 번 하면 됩니다. 그것이 이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뭐다? 시멘트 재료를 쓴 거죠. 시멘트 풀, 시멘트 모르타르, 맞죠? 방수에. 그래서 시멘트 액체 방수라고 합니다. 시멘트 액체 방수. 그러면 시멘트 액체 방수는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얘는 보통 대규모에는 사용을 못합니다. 대규모는. 대규모 방수 공사에는 안 돼요. 이건 대규모 방수 공사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소규모 방수 공사에 보통 사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주택 같은 데 이런데 이런 단독 주택 같은 데라든지 이런 아파트 욕실 같은 데 있죠? 이런데 소규모 방수 공사 쪽에 사용하는 게 시멘트 액체 방수입니다. 대규모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방수는. 근데 자, 이겁니다. 그러면 얘는 자, 이거죠. 이 구조체, 이 모재. 지금 현재 거의 이 구조체들이 이 모재가 최근에 건물들이 거의 모재가 뭡니까?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지금 건물들이 거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거든. 철근 콘크리트 재료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 철근 콘크리트에도 뭐, 그 이 콘크리트도 무슨 제품입니까? 시멘트가 들어가죠. 맞죠? 여기에도 시멘트가 들어가고, 여기도 전부 다 뭐다? 시멘트가 들어가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 방수는 문제입니다. 얘가 모재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따라서 어떻게? 균열이 가는 거예요. 시멘트가 잘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이 모르타르 이런 게. 우리 집에 모르타르 쫙쫙 늘어나더라. 폭신폭신 하더라. 이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재가 균열 가면 방수층도 균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겁니다. 메이크 있는 회사에서 했을 때는 방수가 잘 물 새는 게 잘 없는데 이상하게 빌라에 가면 물이 잘 새. 그 이유가 이거예요. 이 구조체 공사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메이크 회사든 일정 정도 회사들은 어떻게 이 구조체 공사를 어떻게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저 빌라 이런 거는 면허 없는 사람들이 많이 짓거든.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맞죠? 그렇다 보니까 공사 능력이 어떻게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이걸 지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모재 있죠? 구조체 이 모재 조성에 주의해야 될 방수가 이겁니다. 조성에 주의해야 되는 거,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방수가 무슨 방수? 주의를 가져야 돼. 주의해야 하는 방수. 그래서 이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시멘트 액방입니다. 이 방수가 시멘트 액체 방수와 모체 조성에 주의해야 될 방수가 바로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러면 자, 이 특징 보면 얘는 자, 이 모재도 시멘트 제품이고 이것도 시멘트 제품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부착됐을 때 떨어질 가능성이 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걸 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통 저 테이프 저 이런 반창고나 이런 거 붙였다고 천년만년 붙이는 거 아니죠? 분명히 떨어지잖아요. 다른 재료들은 아무리 접착력이 좋은 걸로 붙여도 떨어집니다. 맞죠? 아, 여러분들 이상하죠? 그 지하철 같은 데서 뭐 대전은 잘 안 팔죠? 대전은 지하철이 잘 안 팔죠? 팝니까? 대전은 팔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이 칸이 네 칸밖에 없어. 자, 금방 잡힐 것 같아가지고. 자, 서울에는 진짜 많이 팔거든. 하도 많으니까, 맞아? 그거 다 관찰할 수 없으니까. 1분마다 뭐 차 한 대씩 갖다 대니까. 그 언제 다 관찰, 그거 복잡하고. 그 안에 저 뭐 본드도 팔고 많이 하거든요. 그 사람들 사는 본드는요, 안 떨어져. 맞아? 근데 여러분들이 사과에 갖다 붙이면 어떡해? 떨어지죠? 힘을 일부러 뭐 세게 주는 척 하면서 안 땡기는 것도 해, 맞아? 그거 다 붙잖아. 근데 그것도 떨어지죠. 그래서 얘들은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그래서 이 시멘트 액체 방수는, 이 보호 누름층이 필요 없습니다. 보호 누름층 시공을 안 해도 되는 방수가 시공을 안 해도 되는 기예요. 안 해도 무방한 방수가 시멘트 액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래서 그냥 보호 누름 안 하고 그냥 욕실 같은 데 타일 부착 거의 하는 겁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두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방수이기 때문에 뭐 간략히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넘어갑니다. 방수는 그리고 페이지 203페이지 미장 및 타일 공사. 자, 미장 및 이 타일 공사 장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 자, 미장은 바르는 공사죠. 미장은 바르는 거고요. 나중에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몇 장의 페이지 몇 페이지를 잠깐 펼쳐보시는가 하면 뒤쪽에 가서 페이지 265페이지 보시면 도장이 나와요. 도장공사 나오죠? 네, 미장 있고 뒤는 도장이에요. 그러면 미장하고 도장의 차이점, 미장과 이 도장, 미장하고 도장은 차이점이 그죠? 얘는 무슨 공사다? 이거는 바르는 공사고요. 바르는 공사가 바르는 공사가 미장이고 이거는 뭐다? 칠공사. 이거는 칠공사죠. 칠을 하는 공사죠. 칠공사고 얘는 바르는 공사입니다. 미장과 도장의 차이점이죠. 미장과 도장. 그래서 우리도 화장을 바르는 화장이 있고 칠하는 화장이 있죠. 아닌가? 다 칠합니까? 화장 다 칠하는 건 아니죠. 바르는 공사도 있고 칠하는 공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간혹가 되죠. 아이고 뜩 칠했다 그럼 무슨 공사고? 도장 공사고. 쳐발랐다 이러면 뭐다? 미장입니다. 쳐발랐네. 또는 뜩 칠했네. 틀려집니다. 도장과 미장. 그러면 지금 개념상 이겁니다. 최근에는 얘가 더 많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얘가 더 많이 나왔는데, 예, 도장공사가. 그래서 최근에는 얘는 계속 내고 있어요. 예, 미장공사는. 미장공사는 한 문제씩 거의 내고 있습니다. 얘는 거의 한 문제씩 꼬박꼬박 내줘요. 최근에 흐름상 한 문제씩 내주고 있고, 얘는 어떨 때는 출제하고 어떨 때는 기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전은 자, 이 도장에 대해서 시방서에 대해서 한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시방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미장, 예, 그러면 얘는 계속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세 번 중에 두 번 정도는 나오고 한 번 정도는 안 나오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고, 얘는 그 최근에 계속 내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타일공사, 뭐 그래서 미장 한 문제, 최근에 타일 한 문제 이렇게 보통 출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는 미장공사는 그 바르는 순서 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206페이지 보면 시멘트 모르타르 이에 대해서 바르는 이 순서적인 측면을 출제를 했습니다. 순서 가지고 출제했습니다. 그런데 기본까지 다 출제를 해가지고 바탕 청소까지 하는 것까지 해가 다 냈습니다. 기본적으로 작업 순서를 다 내버렸습니다. 나는 그냥 초벌 발음 하고 방치했다는 뭐 덧먹임 하고 뭐 재벌 발음 이런 이 정도까지 낼 줄 알았더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출제했습니다. 앞전에 출제위원들이 싹 바뀌다 보면 성격이 약간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조금 깊이 들어가서 출제했고,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우리도 화장할 때 봐요. 바탕 청소하고 해야 안 해요? 어제 발랐던 거 그대로 잤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바르지 않죠? 기본 청소하잖아. 청소 기본이죠. 아닙니까? 청소 안 하고 바른 분 손 들어봐요. 나는 세면을 안 하고 어제 발랐는데 오늘도 개기름지 그런데 그냥 바르겠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 상식 개념 앞에 추가적으로 더 가서 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나왔고요. 그러면
이 미장은 바르는 공사인데, 그러면 그 203페이지 보시면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개념만 간단히 봅시다. 수경성, 기경성. 다른 거 알죠? 이 경화 과정에 굳어지면서 이 강도가 생기는 게 경화인데, 이 경화 과정에, 자, 이 경화 과정에 쉽게 이겁니다. 이 차이점은 이겁니다. 수경성 재료하고 기경성 재료에 차면 경화 과정에 이 촉매 작용을 갖다가, 이 촉매 작용을, 그러면 경화는, 이 경화는 굳어지면서 이 강도가 생기는 걸 뭐다? 경화라고 했죠? 굳어지면서 강도가 생기는 걸 경화라고 해요. 이 굳어지면서, 이 강도가, 강도가 발생하는 과정을 경화라고 합니다. 발생하는 걸 경화라고 해요, 경화. 경화 과정에 촉매작용을 갖다가 누가 하네? 촉매작용이 물수자, 물이, 물에 의해서 강도가 생기는 것을, 그래서 수, 물수자 쓴 거야. 경화 과정에 물이 촉매작용을 해준다. 그래서 그 성질을 가진 재료를 무슨 재료? 수경성이라 하는 거야. 수경성. 수경성 재료고. 그러면 촉매작용하는데 그 물이 아니라 무엇이다? 공기. 공기가 해주면 뭐다? 기경성입니다. 공기가 하면 기경성. 그 공기 중에 바로 탄산가스죠? CO2입니다. CO2. 탄산가스가 촉매작용. 촉매작용은 누가 하네? 이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경성과 기경성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막 다 공부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 수경성 재료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만 모르타르, 시멘트 모르타르입니다. 시멘트 모르타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시멘트가 들어간 제품들 있죠. 얘는 물이 있어야지 강도가 생깁니다. 물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있는 재료들은요, 콘크리트나 이런 걸 하면요, 항상 이렇게 굳고 나서요, 물을 갖다가 보양을 해줘야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사람도 물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물 드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죠. 꼭 주의하실 거 이거죠. 수분 관리를 잘해야지 피부도 좋죠? 맞죠? 아, 만약에 본인도 있죠? 약간 설사했다. 그럼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에이, 설사하는 게 뭐 빠져나가는 거예요? 수분 빠져.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애들 장염 걸려가 쫙 싸면 탈수 현상 생기죠? 그래서 뭐 마세요? 네, 이거 하나 맞춰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이 수분 공급을 해줘. 그래서 이제 이 시멘트, 그래서 인간하고 이 콘크리트하고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콘크리트 물을 쫙쫙 빨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 모르타르, 그리고 기경성의 대표적인 재료, 기경성은 흙이죠. 흙질. 여러분들, 흙이 이겁니다. 대표는 기경성 재료입니다. 그럼 옛날 이제 황토 같은 게 옛날 집들 많이 지었죠? 그게 바로 기경성입니다. 그러면 물을 넣어주면 강도가 세지는 것은 무슨 재료? 수경성 재료고, 물을 넣으면 강도가 도로 떨어지는 건 뭐다? 기경성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흙에다 물 갖다 넣어봐요. 강도가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모르겠어요. 진흙에 넘어지는 게 아파요. 빡빡 굳어가지고 땅바닥에 넘어지는 게 아파요. 진흙에 넘어지면 덜 아프죠? 미끌리고 맞죠? 아, 저 뿔에 가서 넘어져봐요. 별로 안 아프죠? 좀 엉망진창이 돼서 그렇지. 좀 더러워져서 문제지. 그래서 간단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수경성, 기경성. 그러면 이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가 콘크리트잖아. 맞죠? 그럼 시멘트 모르타르로 미장하죠. 많이 벽돌이 된 거. 그러면 무슨 재료를 많이 쓰고 있다?
수용성 재료를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는 충분히 콘크리트나 이 모르타르는 석기를 시멘트 제품은 흡습제입니다. 지가 물을 간직한다는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집에 있죠. 장판지를 깔거나 벽지 씌우면 벽에 곰팡이가 피는 이유가 이겁니다. 시멘트 제품은 뭐다? 흡수지. 물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뭐다?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곰팡이가 피는 거예요. 어, 이거야. 씨, 나는 우리는 석기도 별로 안 생긴 것 같은데. 맞죠? 결로도 안 생긴 것 같은데 곰팡이 피는 이유가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성질이 급해서 공사를 천천히 해요. 빨리 해요. 빨리 안 하면 다 지거든요. 맞죠? 뭐든지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이겨야 되죠. 맞죠? 아, 여러분들 저거 할 때 아, 요새 야구하니까 뭐 우리나라 막 완전 콜드게임 많이 이기죠? 빨리 이거 끝내지 되죠? 콜드게임 있으니까. 맞죠? 아, 홍콩 아직 콜드게임 많이 있던데 홍콩이 홍콩으로 가려고 그러는지. 자,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 이제 간단히 알아두세요. 기본.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그래 혹시나 이제 집에 단독주택 이런 거 지었다. 그럼 있죠? 바닥이 뭘 새로 하게 되면 충분히 건조가 안 돼서 장판 공사를 하게 되면 벽면에 무조건 곰팡이 핍니다. 왜? 장판지를 하게 되면 습기가 위로 안 나오죠. 그러면 습기가 옆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벽으로. 그러면 석기 별락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판지 밑끝인데 신문지를 깔아 충분히 빼주세요. 맞죠? 아니면 자 공기 구멍을 만들어줘야 돼요. 옆에 장판지 옆에다가 그렇게 해서 빼줘야 됩니다. 석기를. 아니면 곰팡이에 핍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 기본적인 것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그 하단에 보시면 이제 바르는 걸 갖다가 이겁니다. 이거 초벌 거의 나죠. 두 번째 보면 나오죠. 초벌, 재벌, 정벌해 나오죠. 초벌, 재벌, 정벌 나오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른 걸 뭐라 한다? 초벌이라게. 초벌. 그래서 두 번째 바른 걸 뭐다? 재벌. 마지막 바른 걸 뭐다? 정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얇게 여러 번 발라야 돼요. 우리 화장을 할 때도 한 번에 두껍게 바르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초벌, 재벌, 정벌 하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요. 초벌, 재벌, 초번에 바른 걸 초벌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저 FM으로 벽지공사에 초배지라고 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저 벽지 사다 그냥 바로 발라요. 그렇게 다 떨어져요. 안 붙고. 맞죠? 아예 시멘트에 벽지 발라 그냥 잘 붙어 두꺼운 거 발라 이렇게 잘 안 붙어가죠. 벽지 FM으로 할 때는 어머님이 초배지 바로 가죠. 그냥 바로 붙여가는 거 아니죠. 시멘트 콘크리트 제품에다 바로 붙여가면 잘 붙착이 안 되죠. 다 떨어져요. 그래서 얇은 걸 초배지를 바르죠. 틀리잖아요. 일반 벽지하고 벽지 뚜껑 부착하면 잘 안 부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벌, 재벌, 정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거죠. 한 번에 두껍게 바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면 넘겨보시면 페이지 102, 206페이지 보시면 시멘트 모르타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초벌, 재벌, 정벌 바른 걸 갖다 이제 3회 바르는 건데, 그래서 207페이지 잠깐 보세요. 207페이지, 그 8번 보세요. 2회 바른 공법이 있고, 9번 같이 1회 바른 공법이 있어요. 1회 바른 공법. 그러면 이거는 몇 번 바른 겁니까? 초벌, 재벌, 정벌 하면 3회 바른 게 기본이에요, 이게. 이게 기본이에요. 초벌, 재벌, 정벌 이렇게 하는 거다. 3회 발음이 기본이에요.
얇게 여러 번 바르는데, 그런데 그 8번에 보시면, 207페이지 보시면, 2회 바른 공법이죠? 2회를 바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초벌 발음하고 뭐 하는 거? 증벌 발음 두 가지만 하는 게 2회 발음이야. 초벌하고 나서, 그럼 재벌이 없어. 초벌하고 나서 바로 뭐 한다? 증벌. 이게 2회 발음이에요. 이게 2회 발음 공법이고, 3회 보통 하는 게 기본이에요. 미장은. 그런데 이게 2회 발음 공법이고요. 두 번 바르는 공법이라는 게 2회 발음 공법입니다. 초벌과 뭐만 한다? 증벌만 합니다. 그럼 무슨 가정이 없다? 재벌. 두 번째 가정이 없는 것이 무엇이다? 2회 발음 공법이고요. 그런데 9번에 보시면 1회 발음 공법 있죠? 한 번만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1회 마무리하는 경우가 한 번만 바르는 것이 뭐다? 1회 발음 공법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2회 발음 공법이 무엇이 생략되는 거다? 재벌이 생략되는 게 2회 발음 공법이고 기본은 무엇이다? 3회 발음이 기본이에요. 얘가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이고 얘들이 예외예요. 2회 발음 공법과 1회 발음 공법이 예외고요. 가장 기본은 3회예요. 기본은 3회가 기본 원칙이에요. 아직 젊으신 분들 화장을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일이 가까이 가죠? 많이 하죠? 우리 와이프도 많이 하던데 옛날에 안 하다가 아 요새는 안 돼 이래가지고 하던데 발음 공법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은 이게 원칙입니다. 기본은 얇게 여러 번 바른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만 이제 살펴보도록 해서 용어사 거기 보시면 저기 나오죠? 거기 페이지 207페이지 보면 5번에 보시면 뭐가 나오는가? 고름질 나오죠? 고름질. 자, 고름질이란 것은 거기 보시면 그래서 이 발음 두께가 너무 두껍거나 뭐다 얼룩이 심할 때 예. 아니면 앞에 용어 보셔도 돼요. 페이지 204페이지 잠깐 보세요. 204페이지 밑에 보면 자 거기 고름질을 해놨습니다. 고름질. 고름질이란 용어입니다. 발음 두께가 또는 마감 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 발음이 발라붙여주는 발음층을 뭐라 한다? 고름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고름질은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 여기 초벌하고 나서 초벌하고 나서 초벌 발음을 잘하면 관계가 없는데 초벌 발음을 첫 발음을 너무 두껍게 발랐거나 맞죠? 아니면 초벌 발음이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서 뭘 해줄 수 있다? 고름질 덧붙여주는 거예요. 이걸 고름질이라고 해요. 여기가 요 사이 하는 거. 그러면 초벌하고 재벌 사이 하는 걸 뭐라 한다? 고름질이라고 합니다. 아 나는 요 네 개 정도 낼 줄 알았다며 인간들이 와 성질 희한 놈들이야 요번에 놈들 야 성격 이상한 놈들이야 교수들 일반 교수들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 낸 사람이 일반 교수는 길게 쓰려고 안 하거든요 앞전에는 막 순서를 길게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아 받아가지고 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능력된 사람을 지정했어. 옛날은 교수들 중에 유명이 땡땡은 이렇게 출제 이탁에 거 오래 틀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출제위원하고 완전 다른 문이 들어간 것 같아. 성격이 완전 일반 교수들하고 틀려. 완전 틀려. 그래서 이제 긴 것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한 요 정도 낼 줄 알고. 요것도 한번 준비합시다. 순서 낼 수 있다. 근데 앞에 청소하는 거 이런 거 다 넣어가지고 재료 비비고 이런 거 싹 해가지고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고요. 요거 기본만 잡으면. 그래서 기억합시다. 여기 고름질. 자, 고름질입니다.
기억하시고. 그런데 그 용어 중에 자, 그다음에 이제 204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덤먹임 나오죠. 어제 204페이지 계속 보세요. 204페이지 그 밑에 덤먹임. 자, 바르기 접합보 또는 균열의 틈새나 구멍 등의 반죽 재료를 밀어 넣어 떼워주는 것을 뭐라 한다? 덤먹임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제일 먼저 바른 걸 초벌이라 했겠죠?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이것이 두께가 일정하면 뭐다? 고름질은 없다는 거야. 맞죠? 고름질이 생략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벌 발음이 이겁니다. 초벌 발음을 하고 나서 보통 시멘트 모르타는 2주 이상 방치를 해버립니다. 방치, 그냥 내비둬버립니다. 방치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애들 놀아라고 방치 안 하죠? 야, 요새 애들 불쌍해 죽겠어요. 맞아? 도시일수록 맞아? 특히, 맞아? 요새 도시일수록 교육이 열이 강한 동네들이죠? 야, 유치원 때부터 학원 얼마나 돌리는지요? 와, 종류 게임 일주일 내내 학원 다니다 몰리다 봐요. 맞아? 뭐 봐요. 기본 피아노학원 가죠? 뭐 다 이거 치게. 맞아? 미술학원 가죠. 수학학원 가죠. 국어학원 가죠. 몰라. 하여튼 대단 많아. 어떤 또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죠. 체육도 한다. 뭐 별 거 다 하다니. 방치를 해야 되는데. 맞죠? 엄마 뜻대로 내가 못한 거 한번 빡시게 돌리겠다고. 애들한테 빡시게 돌리는 거네. 그죠? 방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맞죠? 아니요, 빡시게 돌린 애들, 고대 돌린 애들은 꼭 가르치는 노릇만 합니다. 창작성이 없죠? 자, 그래서 이 2주 이상 방치를 합니다. 그럼 방치를 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균열이 생겨요. 이 균열이 발생하죠? 크랙이 생깁니다. 균열이나 이런 틈새가 생깁니다. 틈이 발생해요. 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틈이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가 틈새를 메워줘야죠. 보수하는 거. 이것이 바로 덤먹임인 거예요. 이게 덤먹임입니다. 이게 덤먹임입니다. 여기 바로 덤먹임 개념입니다. 덤먹임. 크랙이 생기면 그것을 뭐다? 보수해 준 개념을 덤먹임이라 합니다. 크랙 생기면. 간략히 알아요. 이걸 모름이 그죠? 어이구, 미장을 딱 했는데, 딱 발라주는데, 막 크랙이 막 째졌어요. 맞죠? 그래서, 배고프니 입을 떡 벌려진 거 아닙니까? 에라이 더 먹어라 이러면 되죠? 더 먹이. 에라이 더 먹어라 하면서, 더 먹이면 하면 돼? 이게 더 먹임입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마감 두께 있죠? 요거는 기출을 했습니다, 이미. 이건 기출이 됐어요. 언제 때 기출됐더라? 아, 이 마감 두께는 기출됐고요. 그럼 앞으로 고름지나 덤먹임 앞으로 더 등장, 또 등장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앞전에는 순서 개념상 언급이 나왔고요. 미장, 아니, 공사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그거는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고름지나 덤먹임은 용어를 하고요. 마감 두께는 이미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감 두께는 발음층 전체 두께를 말하는데 거기 해놨죠. 라스나 쫄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는 뭐 된다? 제외입니다. 그거는 제외입니다. 근데 그 제외인데 모든 두께라 개가에 틀리게 해서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라스 먹임이라는 것은 메탈라스, 와이라스 등의 모르타르를 최초로 발라붙이는 거. 그러면 거기 우측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측 상단의 그림을 보시면 우측에 거기 제일 우측 상단에가 그 메탈라스인데, 자 메탈라스는 자 어떻게인가면 이렇게 금속판 가지고 만드는 건데요. 그러면 그 우측 제일 상단 보십시오. 우측 205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시면 그 그림 두 개 있죠. 우측 상단 중에서도 제일 상단 맞죠?
205페이지 그림입니다. 우측에 그림이 몇 개가, 자, 하단하고 상단 두 개 있죠? 그 중에서 상단 중에서 우측 걸 먼저 보세요. 우측 거는 이 금속판에다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옆에다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뚫어놨죠. 이렇게 뚫려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뚫려있잖아요. 지금 현재 구멍이.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뚫려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좀 크게 그렸는데. 그럼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금을 내는데 이걸 보통 자르금 또는 이걸 절금이라고 해. 절금. 금을, 절단된 금을 빵빵빵 뚫어놨잖아요. 길게. 절금을 낸 거예요. 이 절금을 냈습니다. 이 자르금 절금을 내요. 이 사방에서 잡아 당겨서 만든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사방에서 잡아 당기니까. 사방에서 이 잡아 당겼습니다. 빡 잡아 당기니까. 여러분들 저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과나 배 하면 플라스틱 이렇게 잘 깨지지 말라고 옛날 망 있죠. 망해가 이쁘장하게 포장해놨죠. 그럼 그거 쪽쪽 늘어나죠. 처음에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쫙 오므리도 있다. 그런 것처럼 잡아당기니까 자축거림이 된 거예요. 잡아당겨 늘어서 하니까 이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이렇게 자축. 그러면 두 개의 그림이 있죠. 제일 상단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 자르금 내가고 잡아당기기 전이 요거고요. 자축거림이 잡아당긴 후에요. 늘린 거예요. 늘린 형태입니다. 늘린 형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메탈라스입니다. 그러면 이걸 벽면에다가 딱 부착하고 바르게 되면 있죠? 잘 발라질 겁니까? 이 맨들맨들한 콘크리트 면에 바로 미장하려니까 잘 부착이 안 되겠죠? 모르트라가 자꾸 떨어져. 박락이 되는데. 요걸 갖다 딱 설치해놓고 이렇게 바르게 되면 잘 안 뜨죠?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이 라스를 설치해놓고 제일 처음에 이렇게 발라주는 걸 무슨 먹임? 라스 먹임이라 하는 거예요. 라스 먹임. 그러면 이거죠. 철물을, 이 금속망을 갖다가 있죠? 이 벽면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놓고 이걸 벽면이나 이런 데 바닥에 딱 설치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제일 먼저 모르타를 이렇게 먹이는 거 있죠? 바르는 걸 뭐다? 라스 먹임이라 칭합니다. 라스 먹임. 라스 먹임. 그러면 얘는 라스 먹임 최초로 발라붙이는 건데 그러면 뭐가 꼭 설치된다? 라스가 설치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라스가 설치되고 나서 라스 먹임은 있죠? 그러면 라스가 설치가 안 되면 라스 먹임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라스 먹임이 없으면 뭐다? 초벌 발음이고요. 둘 중에 하나죠. 라스를 설치하면 뭐다? 라스 먹임이 되는 거예요. 초벌 대신에. 이해 갑니까? 라스가 설치하고 바르면 뭐다? 라스 먹임. 그리고 라스를 설치 안 하고 바르면 뭐다? 초벌 발음인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 페이지 206페이지에 보시면 그 4번에 보시면 큰 번호 4, 갈로 4번 보시면 밑에 갈로 4, 초벌 발음 및 라스 먹임 해놨죠? 맞죠? 초벌 발음 및 라스 먹임 해놓은 거예요. 맞죠? 둘 중에 하나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라스를 설치하고 바르면 라스 먹임이고 라스를 설치 안 하고 바르면 다 초벌 발음. 제일 먼저 바르는 게. 그렇게 갑니다. 아,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왠가면 앞전에 이 순서를 냈거든요. 아, 나는 요 순서 뭐 초벌 발음 뭐 이런 고름질 뭐 한 이 정도 낼 줄 알. 보통 교수 성적이면 이렇게 내는데 앞전은 약간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세요. 대학 교수 성격 판가 틀립니다. 내가 담당했던 교수들이 아니야. 이런 거는 저기 뭐 박사학위 가졌는데 일반 약간 뭐 이런 공단에 있거나 안전공단이나 뭐 이런 실험이 하는 거나 아니면 시공 이런 쪽 관련된 분들인 것 같아. 느낌 이렇게 출제 쪼잔하게 출제하는 거 보니까
아니, 교수들은 이렇게 쪼잔하게 줄지 않거든요. 이렇게 네 개로 가버립니다. 지금까지 순수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건 교수의 출제가 네 개였거든요. 길게 출제를 안 한 성격이었습니다. 쓰기를 싫어하거든요. 아, 교수도 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마시기죠. 박사과정이 발언하는 밑에 그래야 마시기거든요. 오시고, 어떤 데는 시험 감독도 들어가기 싫어 대신 들어가라. 자, 보시고. 자, 그 개념 간략히 알아두세요. 근데 여러분도 이겁니다.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그 재료들 많이 나오죠. 뭐, 뒤에 뭐, 석고플라스트, 뭐,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뭐,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 시험 안 내. 잘안 냅니다. 그러면 아파트의 기본은 뭐다? 시멘트? 모르타르에 맞죠? 아파트가 뭘로 지어지니까? 콘크리트하고 벽돌 이런 걸로 다 지어져요. 재료들이. 맞죠? 시멘트 제품이에요. 그래서 시멘트 모르타르가 기본인 겁니다. 시험. 그걸 완벽히 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시험에. 보시고. 그런데 그 207페이지 뭐 스코플라스트 그리고 5번에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이게 플라스트랑 뭐 또 뭐 스케이스 플라스트 많아요. 플라스트. 그러면 이 플라스트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만 해줄게. 플라스트. 자, 이 플라스트는 뭘 플라스트라 하는가 하면, 아, 뭐지, 붙긴 붙었는데 아셔야 될 것 같아. 뭐가 플라스트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 대비해서 미리 가르쳐줄게. 플라스트는, 이걸 플라스트. 바르는 이 미장재를 총칭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총칭한 말입니다. 바르는 미장재료를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플라스트입니다. 플라스트. 책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위해서. 그러면 플라스트 앞에다가 뭘 보내? 재료를 붙인 거예요. 재료. 그래서 거기 보면 1번, 4번에 뭐 있습니까? 207번에 섞고 플라스트. 섞고 가지고 바르는 재료다. 그리고 뒤에 넘겨보면 거기 208페이지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나오죠? 돌로마이트는 돌의 이름이에요. 돌로마이트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백운석이란 돌이죠. 백운석. 돌로마이트가 백운석이에요. 백운석. 돌로마이트가 우리나라 말로는 백운석. 돌 종류. 돌, 여러분들 저 박물관 같은 데 가면 지질 있죠? 돌 많잖아. 맞죠? 그런데 처음부터 구경만 하고 지나가죠? 우리 딸내미 가서 공부하라 했더니 있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야, 수도. 설명해 줄게. 그러면 한번 어디 도망가고 없어. 그래서 이 돌로. 그리고, 중간고사 한다고. 아빠, 밀도가 뭐야? 밀도가. 인구 밀도와 같은 게 틀리죠? 인구 밀도는 면적당이죠. 맞죠? 그런데 그냥 밀도, 물질의 밀도는 뭐다? 부피에 대한 질량이 비죠? 아, 가만히 놔뒀다가는 우리 와이프한테 맨날 혼날 거 같고, 모르면 내가 가르쳐 줘야 돼가지고. 처음부터 내가 신경을 좀 써주니까, 내가 신경 써준 거는 잘 맞는데, 안 써준 거는 막 개판 오분되고 그래야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 요새 피곤해 죽겠습니다. 그것도 가르쳐 줄라. 내 것도 할라. 그래서 이 백운석이란 이 돌가루를 이용한 거예요. 돌가루. 백운석의 돌가루를 이용했다 해서 뭐다?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그럼 플라스트 개념 알면 돼? 바르는 미장재를 총칭해서 이끌는 말이 뭐다? 플라스트입니다. 플라스트. 아, 미리 가르쳐 줘야죠. 또 돌로마이트 플라스트 뭐 또 네이버에 검색하고 이럴까 봐. 스코 플라스트. 아이씨, 플라스트란 용어가 또 안 나오죠. 그래서 미리 가르쳐 줬습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210페이지 보시면 타일 보시면 타일은 여러분들이 자,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타일은 여러분들 그 토기, 도기, 석기, 자기 이런 타일이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자, 흙을 구워서 만드는데 자, 어떤 절차를 거쳤느냐? 온도는 얼마를 가했고, 그다음 몇번 구웠느냐, 열을 가해서 구웠냐에 따라서 이 재료들이 흡수율하고 이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 밑으로 갈수록 그러면 토기, 자 도기, 석기, 흙의 종류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흙의 종류하고 굽는 온도하고 몇번 구웠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럼 밑으로 갈수록 이 아래로 갈수록 흙도 종류도 좋고요. 아래로 갈수록 이게 좋은 제품이에요. 불에 굽는 것을 우리가 소성이라 해요. 소성. 소성은 자, 벽돌이나 이런 도자기 같은 거 불로 굽는 일을 보통 소성이라 해요. 소성. 소성은 열을 가해서 굽는 것을 뭐라 한다? 소성이라 해요. 소성. 그럼 가마 이런데 자기 이런 데 가보셨죠? 맞아요? 아, 참. 우리, 저, 왕들 있죠? 왕들은 보면 거기 관용포나 이런 데 보면 사용하는, 왕이 사용하는 이런 데는 전부 다 뭐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용이 그려져 있죠? 아, 용의 발가락 개수를 보셨습니까? 나중에 혹시나 이제 관심 가는 용의 발가락 개수를 한 번씩 보십시오. 중국의 용 발가락하고 한국의 용 발가락 개수가 틀립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중국은 뭐라 했어요? 황제였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뭐다? 왕이었고. 관심이 없으실 거예요, 역사에. 이 발가락 개수가 틀리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섯 개를 못했을 겁니다. 맞아? 우리나라 용의 발가락 몇 개입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십시오. 자기 보면.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교육을 시켜줄 때, 학시 시켜줄 때. 그런데 그는 고관 대작들이 있잖아요. 자기 만들면서 용 발가락 네개 하면 저뭐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엎으려고 하는 거죠. 왕조를 엎으려고 하는 사람이 네개 만드는 거겠군. 네 개, 다섯 개 있죠? 나중에 한번 헤아려 보세요. 자, 그래서 밑으로 올수록 소성 온도가 높습니다. 소성 온도가 높고 흡수율이 적습니다. 흡수율이 좋고요. 그리고 좋은 타일입니다. 품질이 좋습니다. 품질이 좋은 타일입니다. 예. 밑으로 올수록 자, 소성 온도가 높은 온도에 구웠어요. 그리고 흡수율이 적고요. 품질이 좋은 타일입니다. 밑으로 올수록. 그래서 이 자기질 타일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질은 그래서 이 옥내도 쓸수 있고 옥에도 사용할 수 있고 옥에 바닥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자기질 타일이 옥내, 옥에 바닥 다 사용하는 타일이에요. 얘는 어디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옥내, 옥에 바닥.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요거 두 개까지 습기하고 자기까지는 옥내, 옥에 바닥 이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엇을 하더라도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 넘버 2까지는 가야 돼. 자, 그리고 이
그러면 얘들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특히 이거 도기만 보시다. 이건 몰라도 토기는 잘 안 내. 그러면 이 도기는 이거는 내장 이 내 병용 타일로만 가능합니다. 내병 내병용 타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내병용 내병용 타일 내병용 타일. 그러면 아 이것도 독이 제품입니다. 그런데 대변기 있죠. 대변기 밑에 저 뚜껑 같은 게 있죠. 이게 독이 제품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내병용 타일로만 사용. 타일은 내병용. 다른 데는 못 씁니다. 기본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바닥에 거의 여러분들 자 발코니 바닥이나 현관 바닥에 이런 타일은 거의 무슨 타일이다? 자기하면 습기입니다. 오케이? 자기하면 습기질 타일입니다. 명심하세요. 바닥에 있는 거. 그러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어디를 많이 거의 바닥에 많죠. 그리고 이제 욕실 같은데 벽이 있죠. 정도 설치될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써도 되고요. 아니면 도기가 써진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내벽은. 내벽에는. 근데 외벽은 쓰면 안 돼요. 도기 제품을. 그래서 도기 습기 자기는 그래서 흙의 종류하고 그 열을 가해서 굽는 온도하고 또 몇 번 구웠냐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람도 보면 대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저거죠. 우리 올림픽 이런 거 하면 거의 달리기 이런 거 힘으로 하는 거 누가 제일 잘해요? 잘 구워진 사람이 제일 잘하죠. 아, 100m 달리기 누가 1등해요? 우사인 볼트 아닙니까? 맞죠? 42.195 달리는 마라톤도 누가 잘해요? 그것도 그쪽이죠. 항영조 씨 운 좋았죠? 그때는 좀 안 달렸는가 보게 돼. 요새는 다 누가 싹습니까? 잘 구워진 사람들이 제일 잘 뛰죠, 맞죠? 미국의 대통령도 잘 구워진 분 아닙니까? 맞죠? 자, 그래서 간단히 농담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210페이지 무유, 시유 나오죠. 이것도 시험이 한번 냈습니다. 무유하고 시유 타일의 9번째 무유, 시유는 자, 이거면 유약을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이거. 유약을 바른 것은 시유입니다. 시유 타일이고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이 무유타일입니다. 무유타일. 시유하고 무유는 차이점이에요. 유약을 바른 것은 시유. 유약을 바르지 않은 것은 무유타일입니다. 그러면 뺀질뺀질한 것은 무슨 타일? 시유타일. 뺀질뺀질한 뭐다? 뺀질뺀질 안한 것은 무유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현관 바닥이 뺀질뺀질합니까? 안 뺀질거려요? 안 뺀질거리죠? 그럼 그 바닥용 타일은 무슨 타일? 무유 타일이에요. 욕실 바닥. 욕실 바닥에 시유 타일 쓰면 어떻게 돼요? 미끄러지고 내진탕 걸려 죽어요. 맞죠? 이마 째지고 예, 뒤통수 다 깨고 그럽니다. 그래서 바닥에 쓴 건 무유 타일이에요. 벽면에 쓴 것은 무슨 타일? 시유 타일을 쓰는 거야. 시유. 기본 알아두세요. 무유하고 시유는 유약을 발랐느냐 바르지 않느냐. 그럼 사람으로 치면 지성 피부가 시유겠죠? 아이, 야, 지성들이 약간 뺀질뺀질하죠. 맞죠? 강태긴 하죠? 안 나나? 자 보시고 그래서 그 개념을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대비해서 이제 얘들이 조금 들어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조금 많이 해놨습니다. 올해 대비하기 위해서 이 쪼잔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할 수 없이 대비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뒤에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되고 일단은 요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잠시 휴식하고 218페이지 창호 및 유리공사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